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2023년 개묘년 새해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보문산 권역 산림휴양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산은 대전 8경 중의 하나로 뛰어난 자연 경관과 우수한 산림 자원을 품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사랑하고 추억을 간직한 산입니다. 그동안 대전의 상징인 보문산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어떻게 특화시키고 보존할지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보문산 권역에 산림 휴양단지를 조성하여 훌륭한 숲을 후대에 온전히 물려준 한편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문산을 찾고 머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문산 권역 산림 휴양단지는 중구 옥달동과 무수동에 자연 휴양림 2개소를 2026년까지 호동의 제2수목원을 2027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옥달동과 무수동 자연 휴양림은 106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99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먼저 옥달동에 조성할 자연 휴양림은 전국 어느 숲과 견주어도 되지 않는 천혜의 산림 경관을 지니고 있어 시민들께 질 높은 산림복지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는 숲속의 집, 태교숲, 유아숲 체험관, 탐방 소통의 숲, 산림 레포츠숲, 편백 산림욕장 등 산림체험단지를 조성하여 생애 주기별 휴양, 체험,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소등에 조성할 자연휴양림은 대전의 관광자원인 오월드와 뿌리공원, 복지문화체험장 등과 연계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머물다 가는 전국 최고의 숲속 체류형 숙박시설인 산림휴양마을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산림휴양마을에는 자연지형을 활용한 산림문화휴양관, 나무들 사이에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트리하우스 오두막집입니다. 숲과 하나가 되는 숲속의 집 등이 들어서게 되며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문산 권역에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면 은흥정의 거리를 관광하고 뿌리공원에서는 휴문화를 체험하고 오월드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보문산 행복숲길 탐방과 복지문화체험장을 이용 치위숲에서 심신을 안정시킨 후 무수동 자연휴양림에서 자연과 함께 숙박하는 코스로 대전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시 들렸다 가는 도시가 아니라 하루 이틀 3일씩 묵으면서 먹고 즐기고 힐링하는 대전이 되고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호동 제2수목원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수목원 조성도 보문산 권역 산림휴양단지 조성의 한 축으로 호동 공원과 연계하여 보문산 일원 44만 평 부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분야별 전시원, 생태관찰로, 온실, 양묘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도심 인공수목원인 한밥수목원과 차별화하여 보문산의 식물 자원과 생태숲을 활용한 자연형 수목원으로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2수목원이 조성되면 인근 무수동 치위숲 우월등과 연계 약 100만 평의 보문산 힐링숲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 이행과 공립수목원 예정지 지정 승인 등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문산 권역 산림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마스터 플랜을 내년 1, 2월 중에 추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산의 명성과 영광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가슴 속에 있는 보문산의 상징성은 한결 같으리라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보문산 권역 산림휴양단지를 차질없이 명품으로 조성하여 대전을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복지 휴양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무수동 자연휴양림 지금 시의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가봤는데 아직 미완의 시의숲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숲과 그리고 대전 제2수목원 조성지 보동입니다. 이 보문사 능선으로 보면 하단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0만 평 정도의 보동에 분입을 매입한 게 있는데 이 10만 평으로는 기능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수동 자연 휴양림과 휴양림으로 조성하고 여기는 수목원을 조성해서 이쪽에서부터 무수동까지 한 100만 평 정도의 능선을 따라 시민들이 제2수목원도 경험하고 그리고 자연휴양림을 함께 할 수 있는 100만 평 정도의 사실상 수목원과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이쪽 무수동은 전에 보니까 이미 시의숲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한마수목원에 현재 한 10만 평 정도인데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다 둘러봤습니다만 한마수목원도 도시 수목원 중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수목원입니다. 그렇지만 한마수목원도 더 가꾸고 현재 여기에는 또 계곡도 있고 해서 물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수목원 조성지도 적합해서 또 이 동남부권의 시민들에게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는 목달동에 목달동에 보시면 요게 여기 편백나무 포함한 숲들이 좀 조성 제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많이 가꿔져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한 산림욕장 그리고 뒤에 구안동 쪽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면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일단 1차 사업으로 일단 목달동 지역 그리고 이쪽에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만 과거에 도해체험관도 있었고 했는데 이 전체를 산림욕장, 산림레포스단지를 조성해서 여기에는 또 이게 이제 보시면 97만 평입니다. 숲속의 집 30실을 볼 생각으로 산림욕장 한방숲을 같이 바라보실 겁니다. 무수동, 아까 말씀드린 무수동에는 숙박할 수 있는 가족 단위의 연립동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 숙소의 집, 그리고 야영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숙박시설은 70평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숙박도 가능할 수 있도록 야영단지 포함해서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그래서 이 체류형 산림욕 휴양시설도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 정도의 어떤 숙박시설 그리고 이 숲속의 집 같은 자연 속에 넣는 시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이런 형태를 결합해서 좀 더 경쟁력 있고 시민들의 선택을 다양화할 수 있는 고민을 했습니다. 대전 제2수목원은 얘가 고문 3성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호동 근린 공원에서 예를 들면 원실, 연구실, 양매장, 저 동자, 저장고를 해서 시민들이 또 와서 직접 체험하고 목을 펼 수 있도록 하고 또 주차장이나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꾸미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통치했고 그 하단부에 산림이 아닌 지역을 골라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수변 한방 지역이나 체험시설도 이 안에 이제 물이 잘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하실 거 아니고 그 분야별 생태 관찰로를 여러 가지 수목들 선정을 해서 정말로 다양한 수목군으로 해서 정말로 이 수목원 자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